안녕. 안녕, 여동이들. 안녕. 한국 잘 왔니? 아, 잘 오늘 도착했습니다. 왔다, 내 비타민. 고마워요. 숙소 와서 잠좀 잤어. 네, 잠좀 자고. 또, 배도 고프고 해서, 포케 먹고, 좀 쉬고 있다가, 네, 왔어요. 밥 먹어야지 왜 포케를 먹어? 포케도 나름 밥입니다. 여상아, 난 햄버거 먹는 중이다. 맛있겠다. 맛있게 많이 먹어요. 비 많이 왔어. 비 오늘 비좀온것 같아요. 오늘 한국 도착할 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왔구나. 여상아, 나 방금 퇴근했어. 아이고, 밤늦게 퇴근. 아, 오늘 주말이구나. 고생 많았어요. 아, 끊겨요. 역시 내 방은 내 방은 또 어김없이 끊기는구나. 네, 약간 제방 쪽이 정말 이게 잘안 터지는 것 같아요. 홍중이가 인정한 대천사. 홍중이 형이 대천사로 인정을 해줬어요. 오, 너무 고맙네요. 아, 콜라. 콜라. 아, 홍중이 형이 오늘 뭐 라이브 할때 얘기해 주셨구나. 좋아. 콜라 덕분에 홍중이 형한테 대천사로 인정받았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오늘 컨디션 조금 피곤했는데, 그래도 좀 자고 일어나니까 좀 나아졌어요. 이게 확실히 비행기를 타면, 와, 진짜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면 진짜 바로 피곤 모드, 바로 피곤 모드로 바뀝니다. 여성 오빠, 엠스테 어땠어요? 아, 엠스테 처음 나가서 이제 여러 또 되게 진짜 엄청난 또 아티스트 분들이랑 또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었는데. 너무 이게 좋았습니다. 약간 뭐랄까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또 공연도 보고 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저희도 무대를 하고 하는 것도 일단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약간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고 진짜 정말 약간 이게 말로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 옆에 또 관객석 분들이 이제 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아마 저그 양옆으로 맨 왼쪽이랑 맨 오른쪽에 이렇게 관객석에 이제 관객석분들이 앉아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아티스트 분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저희 자리가 약간 맨 왼쪽쯤이었어요. 근데 아마 에이티니가 맨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끊겨요. 지금 안 끊기나? 들려요? 아, 맨 오른쪽이 다섯 번이 나왔어요. 네, 아무튼 에이티니가 이제 맨 오른쪽에 앉고, 근데 저희 위치가 이제 맨 왼쪽쯤이었는데, 네, 또 에이티니랑은 또 이제 붙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해주고 싶었는데 또 떨어져 있어서 인사를 잘 이렇게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왼쪽에 바로 왼쪽에 관객석 분들이 계시는데 네, 또 민기가 또 관객석 분들한테 밥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하고 제가 또 소개했죠. 아, 저희 에이티즈라는 팀이라고 이제 소개도 했는데. 제가 아직 일본어를 또 엄청 잘하진 못해서 제가 아마 우리라고 했어야 했는데 저는이라고만 해가지고 저는 에이티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흠흠 아, 그쵸. 틀린 말은 아니죠. 가서 긴장했냐고요. 근데 긴장은 막 그렇게 또막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다른 아티스트 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배울 것도 많고 또 보는 저도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랬습니다. 라이브 너무 잘 들려서 멋있었어. 고마워요. 사실 리허설 때 제가 좀 아침쯤에 약간 그 전날에 다른 스케줄도 하고 또 이제 바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리허설 하는데 목이 약간 잠긴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이 잠겨서 그 이제 아침에 리허설 하는데 좀 삑사리가 나가지고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네, 다행히 그 이제 방송할 때는 다행히 삑사리가 안 나서 우리 여둥이들은 잘 지냈어요? 오. 엠스티씨는 가지고 돌아왔어. 아, 그 휴지 그게 엄청 그게 완전 명물이래요. 그게 정말 거기서만 이제 구할 수 있는 또 티슈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죠. 제가 셀카를 같이 찍어서 올렸었죠. 아마 그 휴지는 평생 안 쓰지 않을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관상용으로 이제 잘 보관해 두지 않을까 싶어요.
오빠 아브라소바 몇번 먹었어요? 몇번 먹었지? 한두 번? 두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뭔가 두번 정도만 먹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는 좀더 많이 가지 않을까. 많이 많이 먹어요. 고마워요. 로이스 초코도 샀어. 이번에는 안 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행 또 이제 한국 가야 되니까 공항 갔는데 뭔가 시간이 그 로이스 초콜릿을 사러 갈 시간도 뭔가 좀 없었고 해가지고 곱창 라멘 먹었어. 먹었어요. 민기랑 먹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메론빵 또한 두세 번 먹었고. 여상아, 내일 일정이 있나요? 네, 내일 또 일정이 있죠. 내일 또 스케줄이 있어서 일찍 일어날 것 같아요. 내일 헤맬 순서 아마 제가 세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라니. 여사 오늘은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한국 오자마자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국 오자마자 뭔가를 막, 이건 진짜 내가 꼭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이제 없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워낙 너무 잘 먹었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컴백도 해야 되고, 또 하니까, 또 다이어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포케 먹고 그랬어요. 여사 벌써 씻었어? 아니요, 안 씻었어요. 네, 이거 보이스파 끝나고 씻으려고요. 컴백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여상아. 고마워요.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 지금 말할 때 약간 딜레이가 있구나. 산이가 일본에서 한잔 했다던데 여상이도 마셨어. 산이가 일본에서 한잔 아마 그 맥주 한컵 정도 마셨을 거예요. 네, 아마 그
일본에서 마지막 날 이제 그 이제 한국 가기 바로 전날 이제 맞아요. 엠스테 끝나고 이제 꼬치집을 가서 이제 아 고생했다 하고 이제 저랑 성화영이랑 우영이랑 산이랑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그 이제 뭐 산이는 이제 맥주 우영이도 맥주 하고 저는 이제 그 매실 약간 매실 소다 맛 나는 술인데 매실 소다 맛이에요. 그리고 성하영은 메론 맛 소다? 네, 이렇게 시켜가지고 네, 먹었습니다. 매실 사와 맞아요. 매실 사와. 오. 우메 사와. 아, 맞아요. 우메 사와구나. 우메 사와. 그래서 아마 그때 다들 한 컵씩 정도. 아, 성화영은 한컵 마시고 나머지 또한컵더 시켜서 반컵 정도 마셨어요. 저는 아마 그 우메사와 두컵 정도 마시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과음했네. 아, 그쵸. 또 평소에 먹는 주량 생각하면 되게 과음이긴 하죠. 근데 막 엄청 취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거 먹고 이제 그 먹고 그 성화영인가 산인가 아마 갑자기 브렐레?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인데 그 브렐레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편의점 가서 브렐레라는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네. 또 먹으면서 호텔 가고 그랬죠. 브릴레? 브릴레인가? 브릴레? 그게 약간 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위에 약간 달고나가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에이틴이도 브렐레 먹을 수 있으면 꼭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여상이 생일 MD 생각해둔 거 있나? 저의 생일 MD. 되게 열심히 네,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푸딩이랑 브렐레 중에 뭐가 좋아? 브릴레 중에 뭐가 좋아? 둘다 맛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브릴레가 더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고마워요. 언제 씻을 거야? 이거 보이스팝 끝나고 바로 씻을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그냥 씻을걸.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침대로 그냥 누워버렸어요. 귀찮지? 귀찮은 거죠? 맞죠? 귀찮은 게 맞죠? 네. 아니, 그래도 아침에 공항 가기 전에 한번 씻고,
와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이렇게 숙소에 와가지고 막 엄청 막 찝찝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따가 보이스파 끝나고 씻으려고요. 오빠도 안 씻으면 못 자는 편이야. 맞아요. 저는 그래도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근데 잘 잤는데 방금? 아, 약간 이런 잠 말고 약간 한막 두세 시간 막 자다가 일어나는 거 말고 진짜 아예 이제 저녁에 막 길게 잘 때는 꼭 씻어야 됩니다. 여상아, 자전거 샀어. 자전거 우영이가 일본에 있을 동안 저를 보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여상아, 생각해 봤어? 라는 말이 계속 지금 머릿속에 맴돌아요.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제 또곧 컴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전거를 이게 또탈 시간이 있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내일부터 또 스케줄이 또 바쁘게 돌아가서 이 자전거를 또 언제 또 사러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사러 가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아, 우영이가 90%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영이의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우영이의 마케팅이 한 진짜 한90% 효과를 발휘한 것 같긴 해요. 우영이가. 근데 자전거 나잘 모른다. 나뭐 자전거를 이렇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탈지 말지도 잘 모르겠다 했는데 그때 우영이가 그말 듣자마자 갑자기 카톡으로 자전거 브랜드 막 추천하는 거막한 번에 다 보내주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또다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네 덕분에 쉽게 자전거에 다가가지 않을까. 여상아, 그러다가 메이플도 넘어가고 제트플립도 넘어갔잖아. 우리 여동이들 기억력이 되게 좋네요. 안 그래도 그 우영이가 자전거 플러팅 할때 옆에서 성화영이랑 윤호가 여상아, 너 제트플립을 생각해 이러면서 여상아, 너 메이플을 생각해 안 그래도 막 옆에서 계속 막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또 멤버들이 옆에서 막 제트플립 생각해라. 막 메이플 생각해라. 막 좀만 더 기다려봐라 막 우영이가 나중에 자전거 따로 나한테 팔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막또막 얘기를 엄청 해줘가지고 오빠 자전거 타면 이제 새까맣게 탄 여성 오빠 보게 되는 거임. 뭐 열심히 또 타다 보면 또좀 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맞아요. 또 제가 막또잘 타는 편은 아니에요. 여름에 좀 이렇게
좀 탔다가 겨울 되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끊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여상이 자전거 타면 다리 근육 엄청 붙겠다. 네. 근데 자전거가 또 이제 하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하니까 나중에 춤출 때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네, 싶더라고요. 아, 좀 끊기는구나. 아, 제가 가끔씩 다섯 번씩 말해요. 하체 부실 여상 벗어나는 거야. 잠깐만요. 저 그거는 옛날 그거고요. 저는 부실하지 않습니다. 하체 부실이었어. 아니요, 하체 부실 한 20살, 21살 때는 좀 그때는 다리가 좀 많이 얇았는데 지금은 부실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얇아요. 안 되겠다. 자전거 잠깐만. 우영이 언제 탈 거지? 당장 합류해야겠다. 제가 다음에 하체를 더 키워서 와볼게요. 진정해봐. 아, 멈춰. 그래도 이게 하체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많이 이렇게 좀 튼튼해 보이면 되게 건강해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아, 지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네, 고마워요. 네, 암튼.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자전거 얘기가 나왔지? 그러다 또 운동 금지예요. 자, 암튼, 네. 자, 이제 열어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검문소 오픈! 아, 이게 지금, 나 목소리가 지금
딜레이가 걸리고 있구나. 잠깐만. 아니, 너무 검문소 열렸는데 이 딜레이 걸린 줄 모르고 막 여둥이들이 막 안돼 닫아 막 이렇게 글이 안 보이길래 뭔가 되게 스무스하게 바로 열어버렸다. 자, 암튼 연 김에 오늘도 우리 여둥이들한테 구호를 추천을 받아볼게요. 어, 근데 검문소 왜안 열리지? 아, 검문소란다. 그 에스크가 왜... 어? 오, 에스크... 아, 된다. 구호 추천 받아요. 자, 오늘도 우리 여둥이들한테 구호를 한번 추천을 받아볼게요. 오늘의 구호는 앞으로 바빠지겠지만 여상도 여둥이도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오빠를 알게 된 후로 매일매일 점점 좋아집니다.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네요.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게 보내길 바래요. 근데 아마 이거 구호가 옛날에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마음만으로 네,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탄탄해지기. 아니, 다음. 메이플, 제트플립, 점점. 그리고 자전거가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여상아. 좀더 신중하게. 점점. 내일도 화이팅하고 좋은 하루 보내. 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대천사 카리스마 도베르만.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요. 일단 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탄탄한 건 여상이와 여둥이의 사랑이야. 어, 이거 나름 센스가 돋보이는데요? 일단 후보 1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약간 인터넷이 잘안 터지는구나. 주말 동안 건강하게 즐기고 많이 먹자. 오빠, 저 지금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잘 됐으면 만나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감사합니다. 저도 일본어 공부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볼게요. 오빠 안녕, 넌 보고 싶었어. 와, 오늘 딜레이 뭐야? 엄청 심하네. 그치만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 프롬에 편지 남겼다. 읽어라, 봐라. 사랑해, 내 전부. 고마워요. 제가 프롬 편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튼튼해질 여상이 하체 화이팅. 다음. 오늘의 구호는 여상이는 컴백 준비, 여둥이는 응원할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자. 여상이 요즘 너무 도베르만이어서 두근두근 하트. 고마워요. 아니, 잠깐만. 이 키읔키읔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죠? 자, 한번 몇 개만 더 찾아보고.
아, 지금 인터넷이 잘안 터지는구나. 여상이가 와줄 때마다 행복해. 오늘도 수고했어. 와줘서 고마워. 주말 동안 모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마워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 오늘따라 되게 많이 보이네요. 오빠, 새 노래 가사가 뭐야? 가사가 되게 멋있는 가사가 많이 있죠. 여상,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my life better. Thank you. 하지만 에이티니가 더 뭔가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구호는 네, 세상에서 가장 탄탄한 건 여상이와 여둥이의 사랑이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딜레이가 엄청 심하구나. 잠깐만, 이 딜레이를 잡을 때까지 잠깐 멈춰야겠다. 와, 딜레이가 엄청 많이 심했구나. 이거 채팅으로 해야 되나? 딜레이 따라잡았나? 여둥이들 지금 들려요? 실시간으로 들리나? 다행이다. 큐. 자, 그러면 자, 오늘의 구호는 세상에서 가장 탄탄한 건 여상이와 여둥이의 사랑이야 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 아니에요. 자,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딜레이가 좀 있구나. 오. 저도 외쳐야죠. 자, 세상에서 가장 탄탄한 건 여성애와 여둥이의 사랑이야. 아니,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뭔가 외쳤는데 뭔가 여둥이들이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여둥이들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일본에서도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온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 또 스케줄이 있는데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아무튼 오늘 어쩔 수 없어 너무 고맙고 저와 같은 시간대를 보내는 여둥이들 얼른 푹잘 자고 저와 다른 시간대를 보내는 여둥이들도 좋은 하루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설마 지금 이 마무리 인사도 딜레이가 걸리는 건가? 안녕. 안녕. 저도 사랑해요. 안녕. 뿅.